일선 자치단체의 학생 한 명당 교육 투자액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법정 부담금의 경우 특정 시기에 몰리거나 제때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원규 기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전출해야 하는 경비 외에 교육경비 보조금과 비법정 전입금과 같은 경비를 재량껏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11년의 경우 도내 자치단체의 교육투자액은 812억 원이 넘습니다. 이는 학생 한 명당 39만 1천 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39만 2천 원인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특히 조례로 정한 교육경비 보조금 외에 학교 급식과 학교 도서관 등에 지원하는 비법정 경비가 강원도 교육비 특별액의 세입의 2.9%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전체 투자액을 지자체별로 보면 시군 투자액 비율이 79.5%에 이르고 강원도는 20.5%에 불과합니다. 또 강원도 일반회계에서 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법정 부담금의 55.4%가 4분기에 집중돼 교육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집중해서 전입받고 있는데요. 도세 전입금 같은 경우 가능하면 좀 분기별로 균등하게 지원이 된다면 재정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금은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이후 강원도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부담금은 237억 원이 넘지만 지금까지 부담한 금액은 60%인 142억 원에 불과하고 95억 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어 교육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홍규입니다.